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배우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를 부르는 소프라노 박금란. 신기한 듯 노래를 듣고 있는 관객들. 바리톤 이재근 씨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순간이 무대에 서는 배우들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며 자신의 마음을 노래와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열정의 공간이다.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나면 이제 뭐 그 지역 일대를 이렇게 뭐 다닐 경우에 학생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사인을 해달라, 사진을 좀 같이 찍어달라. 그러면서 스타들에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좀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뭔가 이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뭐 감동을 줬구나. 좋은 공연을 내가 줬구나라는 어떤 그런 순간에 또 보람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실존 인물을 노래한 오페라 안드레아나 쉐니에 중 조국의 적이란 이를 노래하는 바리톤 이재근 씨.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에 관객들도 환호를 보낸다. 이어지는 무대는 소프라노 김미주 씨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관객이 적어서일까? 잠시 생각이 잠긴 듯 서 있는 바리톤 이재근 씨.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수가 크게 나왔어요. 기대했던 만큼 아니더라도 그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이 다행인 거죠. 관객이 힘이 되겠죠. 그럼요. 관객이 힘이 되죠. 이제 무대 올라가면 작품에 빠져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감정을 전달을 할까를 이게 집중하니까 관객이 눈에 안 들어오죠. 시커멓지 그래. 시커멓지. 잠깐 여유가 있을 때 관객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해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형체만 볼 뿐이지.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래도 다행히 그런 여유는 좀 있어요. 그런 여유는 좀 있어.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는 후배들을 보면 한결 마음이 놓인다. 젊고 어린 친구인데 아주 열정을 다해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이 성악과 오페라에 바친 그 흔적과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어. 훌륭한 소프라노.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더 많이 이제 크겠죠? 열정적인 그녀의 무대에 찬사를 보내는 어린 관객들. 오페라 무대를 보며 자신들의 꿈을 키운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뭐 입시생도 가르치고 이제 초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성악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문이 뭐 그렇게 노래하려면 어떻게 라는 뭐 간단한 뭐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이제 뭐 이제 아이들의 재능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배우들. 네, 아이들도 이제 집중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집중을 잘 하고 호응도 잘 해줘서 네, 되게 좋았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비록 관객은 적었지만 그들의 뜨거운 반응에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다. 네, 첫 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엄마. 왜요? 아니, 나 쓴 건 아닌데 팀장님이 그냥 저기 전반적으로다가 해주시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 주시면 되잖아. 2부가 시작됐다. 반갑습니다. 바리톤 이재근입니다. 이재근 씨가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관중들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무대가 좋으면 막 우레와 같은 박수와 막 풍선이 막 터질 텐데 사실 관객들을 무대에 참여시키고 싶은 이재근 씨의 의도된 연출이다. 아시는 애들은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지원자들도 나온다. 그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우리의 귀에 익숙한 축배의 노래에 맞춰 왈츠를 함께 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음악 주세요. 함께 추는 왈츠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정통 클래식의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리톤 이재근 씨의 생각이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참을 하는 관객들. 마치 자신들도 함께 춤을 추는 듯. 왈츠의 박자에 몸을 싣는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열정을 나누고 싶은 바리톤 이재근 씨의 세상인 것이다. 한 74살까지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74살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까 내가 그 사진 중에 보여줬던 알프레도 크라우스라는 그 뭐 테너가 있는데 아주 그 세계 최고의 뭐 우리 성악 오페라계에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벨칸토의 어떤 계보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74살까지 했어요. 내가 한 저때가 95년도니까 한 67, 8세 됐을 때 만났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도 그냥 오페라 무대에서 막 왕성하게 막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춤추고 성악가 바리톤 이재근 씨가 함께하는 열정의 무대는 바로 나눔이다. 네, 그렇죠. 관객들이 좋아하면 네, 저도 함께 즐겁고 제가 음악하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최대한 오래도록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사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펼치는 것 그게 내 삶의 목표죠.